그렇지. 어? 우와, 소름 돋아. 진짜 미친놈이다. 내가 뭘 들은 거야 지금? 잠깐만. 안녕하세요. 사이코패스. 감정이 없는. 뭐 잘 알죠. 영화도 많고.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 뭐 이렇게 해서 엄청도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근데 뭐 잘 모르겠어. 감정이 없고 슬퍼하든 말든 그런 거 상관없고 자기가 엄청 변태적으로 좋아하는 뭔가가 그게 막 살인 같은 거라던가 뭘 즐기는 걸로 알고 있어. 오늘은 미국 전역을 공포로 물들였던 사이코패스 살인마의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나 이런 건 무서워서 잘 못 보는데. 이 살인마의 별명이에요. 완전 전역을 이렇게 했나? 굉장히 종횡무진하며 부지런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쓸이 해버리는. 태평양을 건너서 막 이쪽 미국에서도 살인 저지르고 저쪽 미국에서도 살인 저지르고. 좀 무섭대. 첫 번째 살인마는 미주 전역을 히치하이킹과 기차 여행을 하며 잔혹한 살인에 저질렀던 사이코패스 토미 인 샌즈입니다. 아, 아니 부지런도 하다. 히치하이킹 하면서. How many people have you killed? Lord, I don't know. 10? Yeah. 와. 20? Probably. 20? It's up there. 어? 표정이. I'm not Billy the Kid. 아니 표정 봐. 그러니까. 와, 그냥 세진 않는다고. 새가 너무 귀찮은 거야, 너무 많아서. His methods for killing were as random as the people he targeted. He raped many before cutting their throats or beating them, stabbing others. And strangling some. 아니 완전 어린 애들만 했네. I like to watch the eyes fade. 미친. The pupils fade. What do you like about that? 아, 엄청 뭔가 감정이 표현하다. What are you thinking and feeling when you kill someone? It's just. 아니 무슨 재밌는 얘기 하듯이 표정이. 와 표정이 너무 소름 돋는다. 와, 근데 주도권을 계속 쥐고 있네요, 저 인터뷰 내내. 와, 아니 잡혀 있으면서도 저렇게 얘기를 하네. 아, 미치. 오,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네. 죽이는 거에 대해서 막 그런 생각이 없나 보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감정이 결여된 사람보다는 중2편 걸린 사람 같은데, 뭔가? 아, 허세 부리는. 허세 부리는 느낌이 드는데? 아쉬움이 너무 많은 눈빛인 것 같아. 아직까지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아쉽다 하는 눈빛이었어. 계속 약간 뭔가 씩 웃고 있는 느낌이었잖아. 나 이런 것까지 해봤어? 약간 이런 느낌? 감정도 없고 생각하는 게 우리랑 다른 세상이 있는 느낌? 근데 미국은 또 특히 엄청 넓잖아. 한적한 데로 가서 죽이면 진짜 찾기 힘들겠다. 여기에 사는 사람인가? 피닉스가 불사조 아니에요? 피닉스가 애리조나주의 도시라고. 아, 도시구나. 두 번째 사람만은 3일 동안 장애인 남성을 고문하고 칼로 50번 이상을 찌른 그강을 구한 사이코패스 안젤라 심슨입니다. 그쵸, 약자를 항상 타겟팅으로 하는 건 변하지 않나 봐. 그러니까 막 자기들이 막 사이코패스가 대단한 사람인 척하지만 결국은 약자만 노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Not at all. Why? Why would I be? Well, why did this man deserve to die? It's everybody has a reason to kill. My reason might not be good to you, but your reason wasn't good to me. The incident, can you tell me anything about what happened in the past 3 days? I took him to my house, walked him down the street. I don't know why the media acts like the motherfucker couldn't walk. He walked very well. Walked him upstairs, kicked his ass, and killed him. You see, so you just, I so righteous about it. I did this. Do you think you did the right thing by killing this guy? Of course, definitely. He's white trash. Somebody had to take it out. That's it. Would you, if you had that moment to live over again? I'd have kept him alive a week. But you would have still tortured him and killed him. Oh, I'd have tortured him for a week, yeah, instead of 3 days. Definitely. 사이코패스가 맞네요. 저는 처음에 뭐 잘못을 한 줄 알았어. 되게 정의감 넘치게 또박또박 뭐 얘기를 하니까. 아, 뭔가 되게 자기 하루 일과를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한다. 나는 그 사람을 죽여야 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좀 본인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본인이 한 행동에 굉장히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장애인 남성을 꿰뚫고 찌르고 목줄로 죽이고 이빨을 뽑은 다음에 그를 절단하고 너무 끔찍하다. 아,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게.
앞에 있는 사람도 나랑 똑같이 인격체라고 생각했으면 그런 짓을 어떻게 해.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랑 범죄자를 대하는 그런 태도가 좀 다른 것 같아. 약간 우리는 비인간적인 그 범죄를 저질렀어도 뭔가 컨텐츠로 소비하진 않잖아요. 범죄자 얼굴 내비치는 일도 많이 없으니까. 엄청 쉬쉬하는 느낌이 강한데 여기는 그냥 얼굴 다 드러내놓고 뭔가 인터뷰하고 진짜 다르다. 마지막 사연이 직업이 저거였나? 평상시에는 그냥 나무 자리는 사람이라고 느꼈을 텐데 지금은 뭔가 큰 가위로 사람을 예초한다 그런 느낌이네. 한국에서 유명한 찰스 맨슨인가? 네. What you're about? Tell me in a sentence who you are. 응? 와 사람들아. 와 Nobody. I'm nobody. I'm a tramp, a bum, a hobo. I'm a boxcar and a jug of wine and a straight razor if you get too close to me. 어, 철학적인데? 와, 존나 소름돋아. 아, 진짜 사이코다. 진짜 제일. 근데 이거 보니까 진짜 알겠다, 그 말이. 사이코패스가 병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이미지로 소비를 하잖아, 사이코패스를. 뭔가 무자비한 킬러 막 이런 식으로 소비하는데 이거 보니까 진짜 그냥 병이야, 병. 진짜 뭐 하나 싶었는데 난 아무것도 아니야. 아, 그냥 뭐라도 될 수 있어. 그 자기의 신념이 엄청 센가 봐. 진짜 미친놈이다. 내가 뭘 들은 거야 지금? 잠깐만. 철학적이 자기만의 신념이 엄청나게 있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을 잘 끌 수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굉장히 우발적이거나 뭐 돌발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획적이고 뭔가 그 서사가 있고 자기만의. 그러니까 뭔가 다들 자기 행동이 굉장히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뭔가 나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 해야 할 일을 했고 그래서 당당하고. 맞아. 뭔가 죄책감 같은 게 얼굴에서 하나도 안 보이고. 오늘은 이렇게 해외에서는 막 저렇게 법정에 서거나 막 잘못을 하면 그 범죄자 신상을 다 공개해버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잘못하면 머리 뭐 씌워가지고 알죠? 막 이렇게 데리고 가고. 뭐 학대를 당했을 수도 있고 뭐 가난했을 수도 있고 뭐 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가 살인을 하고 범죄 행위를 저지른다? 그건 말이 안 되지. 병이 있는 사람은 너무 많잖아. 그 사람들이 다 범죄에 저지르고 다니는 거 아니고 저건 결국에 핑계고 자기가 그런 살인을 저지르고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야 한다?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보고. 범죄자 인권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즐기려고 살인을 한 사람들을 인권을 지켜줄 필요는 없죠.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순 없을까? 저걸 막을 방법이 진짜 없을까? 라는 생각. 사이코패스의 인생을 우리는 보지만 그 피해자들 몇십 명의 피해자들도 다 자기들의 인생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인생은 누가 책임져줘. 나조차도 이 사람의 인권을 존중 안 해주는데 왜 사회가 이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해요? 난 그걸 모르겠어. 이게 병이 있어서 라고 말하기엔 결국에 피해자들이 다 너무 약자들이 맞아. 대부분이었잖아. 맞아. 그래서 그걸 보면은 나는 이 사람의 정신적 질환이 큰 영향이 있었을까? 자기의 범죄 행위에? 하긴 그니까 더 약자만 골라서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겠다. 그냥 이 병 자체가 세상에 없어졌으면 좋겠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진짜 치명적인 병이다. 근데 안녕. 내가 차지했습니다. 안녕.